총선 개입, KBS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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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보 좌파 세력들은 KBS를 점령했습니다. KBS는 청와대 문재인 홍보 본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편파, 왜곡, 조작, 선동이 난무하는 방송 납치, 방송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 걸까? KBS가 사고했었던 일 때문입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노출됐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파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영상에 포함된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한국당 KBS의 25억 손해배상 소송.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서 한국당의 횃불 로고를 요구가 들어가 있는 저기 있군요. 안 뽑아요 문구가 노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매운동을 소개하는, 원래는 안사요잖아요. 안사요가 안 뽑아요로 바뀌면서 한국당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자유한국당을 선거 때 뽑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정당이다 라는 메시지를 KBS가 부각한 건 아니냐, 한국당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당이 정정보도 요청 및 25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 거부 납부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손소 변호사님, 네. 이 법적인 쟁점이 됐는데 야당이 공영방송을 손해배상 소송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리고 또 형사적인 고소를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 세 가지. 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우선 형사적인 그런 부분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에요. 예. 다만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유한국당에게 일부러 저런 보도를 했다는 점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뭐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정정보도인데요. 근데 정정보도라는 게 일단 보도가 좀 잘못되면 다 정정보도 아니냐, 대상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정정보도라는 거는 이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동영상, 잘못 소개된 그 동영상, 그 부분은 실제로 네티즌이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화제가 됐던 영상이기는 해요. 다만 그게 불매운동, 대부분 불매운동이지만 그 일부 한 컷은 정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뉴스에서 소개하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긴 했으나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손해를 입은 것 같아요. 가능해요? 자유한국당이. 네. 하지만, 25억이나? 하지만 문제는 또 액수죠. 예. 지금 저 액수가 25억 3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 저게 253명의 당협위원장, 1인당 1천만 원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25억 3천만 원이에요? 네. 다만, 저거는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과다하다. 네. 설령, 이게 소송까지 가서, 예. 정말 KBS가 자유한국당 또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 금액은 인정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예. 또 손해라는 게 손해액이 계산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미지 손상. 이미지 손상. 내년으로 다가올 그 총선에서의 어떤 그 불리함, 초래 등등인데 이게 과연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요. 그렇다면 위자료일 텐데 그렇게 고액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손소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는데, 김정 장관님, 일단 한국당이 왜 이렇게 공영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가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방송사도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보도 채널도 생기고 그 종합 채널도 생기고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만 시청률, 최근 시청률이나 이런 걸 떠나서 KBS 특히 9시 뉴스가 가지는 고유의 가치와 국민적인 기대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명망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보통 너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흔히 그 9시 뉴스라고 하면 그냥 KBS 뉴스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예.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정도로 이제 공정하고 이제 불편부당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을 1년에 몇 번을 보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에서 KBS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제동이라는 이제 특정 이제 그 계파에 속해 있고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예를 들어서 김정은 환영위원단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중파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알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재해 관련된 뉴스에 있어서 좀 소홀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가장 간판 뉴스인 9시 뉴스에서 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게 바로 이렇게 반일이고 그런 운동 아닙니까? 그런 프레임에 한국당이 같이 더 씌워지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하나의 사건만 보고 판단한 것 같지 않고요. 1년의 KBS의 흐름을 보고 한 번은 문제 제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지도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 KBS의 문제가 정권 바뀔 때마다 시끄러워요. 예. 왜 다른 방송국은 안 그런데 유독 공영방송국,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러니까 차제에 이 한국당이나 국회가 이번에 이렇게 뭐 돈 몇 푼 받고 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KBS의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문제라든지 공영방송의 진정한 공영성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가 됐던 한국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뉴스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병민 박사님, 네. 한국당은 굉장히 뭔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영방송에 네. 대해서. 문제가 한국당이 문제가 삼고 있는 저 안 뽑아요 로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KBS에서는 일단은 그거 실수다. 네. 안 뽑아요 로고는 KBS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손소 변호사 지적했듯이 어떤 네티즌의 일부에서 일본의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넣어서 한국당을 안 뽑겠다라는 네. 메시지를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가 그거 잘못 쓴 거다. KBS 입장은 일단 이렇잖아요. 네, 안 사요, 안 먹어요, 그리고 안 뽑아요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한 측면에서의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들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40건이 넘는 SNS를 쏟아내면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은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한 인사들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공영방송의 보도에서 이와 같이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섞여갖고 자유한국당의 로고와 안 뽑아요가 들어간다면 이건 총선을 앞두고 명확하게 공정한 선거를 위배한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한 가지 KBS 해명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아 이거 네티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KBS가 전한 건데 뭐가 문제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는 영상들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때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노스의 장갑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얘기니까 문노스의 장갑을 가지고 어벤져스 얘기할 때 살짝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올린다라면 과연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옆에 북한의 인공기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에 굉장히 큰 징계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여기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기 시판에 대해서 방송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거든요. 정반대로 아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들어가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안 뽑아요 등에 대한 얘기들이 함께 진행됐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 청와대 인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적으로 KBS는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이 됩니다. 수신료 내가 내고 싶지 않아도요.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에 포함이 되고 일반 주택에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로서 공영방송에 건전한 방송 만들어달라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이끌어야 되는 부분 속에서 이와 같이 편향된 내용들이 이끌어갔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에서도 KBS도 시정조치 재발방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